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내 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때는 좀 일찍도 가고 또 늦게도 갑니다. 그때는 부흥회 때 악기라고 있는 것은 손바닥밖에 없는데 찬송 인도자가 첫 음만 뛰면 밑에서 박수를 쳐가며 찬양하는 그 열정이라는 것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열정은 본 적도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열정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사모함의 진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이제 나오기 전에 통성기도를 시키면 그냥 울어 뭐 통곡하며 울어가면 더 이 말씀을 이제 기다려요. 기도해가면서. 그런데 찬양 인도하기 전에 일찍 가보면 지금 집회가 끝났는지 아니면 시작한지를 모를 정도로 전 성도는 무릎 꿇고 앉아서 그저 두 손 들고 눈물로 부르짖어가며 기도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라는 것은 아,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첫째, 먹고 살 소망이 없어요. 뭐 입는 거, 자는 거, 뭐 쓰는 거 그런 건 그만두고 우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이 뭐냐? 부흥 강사 말대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만 소망이야. 그러니 얼마나 천국 갈 수 없는 사건들이 무엇인가 강사가 말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의 외침은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리고 어떤 때는 강사님이 저녁 기도도 이제 저녁 설교 마치고 축도도 안 해요. 다 같이 은혜 받은 대로 회개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일어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저
끝없이 한 시간, 두 시간,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는. 지금은 기도하라고 멍석을 깔아줘도 안 하는 시대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절대 기도라고는 필요한 도구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에 절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냉은방에 있습니까?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냥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뭐 그때 무슨 세멘트가 그렇게 많이 있는 때도 아니고 좀 서부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처럼 응? 그리고 가만히 떼기 위해서 먼지 날리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응?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애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죠. 응? 근데 왜 않느냐? 우리 목사가 영적인 신세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자기 후보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충격이 온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알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 이상하다. 왜 교회가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도 없고 또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삭막한가? 왜 이렇게 삭막한가? 예, 옛날에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마지막 최후에 이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 적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한번 읽어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자, 도망가라.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사회적 이 자기들의 존재감에 대하여 내일의 장래를 위해서 전부 다 도시로 모여들잖아요. 서울로 모여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하냐? 거 가면 돈 번다더라. 품삯도 많이 받는다더라. 거기 가면 정말로 많이 공부도 한다더라. 거기 가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더라. 거기 가면 그래서 모이고. 사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시민생활할 때 막 항거하고 대들고 그러니까 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기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어. 힘이 생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이 살다 보니까
야, 이게 노마정도 같은 거야.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수준의 몸으로 드디어 항거와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들이 참 어망 안에 들어왔구나 싶으니까 잘 살고 잘 먹고 힘을 과시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냥 모여들었는데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싹 다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항거하고 대드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항거하고 대드는 것은 처치해버리고 내비둬. 그 안에서 양식이 떨어져, 물이 떨어져, 나갈래 나갈 수가 없어. 예.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숫자가 얼마며. 응? 거기서 피치 한 마리만큼. 응? 뭐, 나갈 수가 없어. 군대들이 이거 싸고 나가면 죽이고, 있으면 죽어야 되고. 그런다면. 오직은 송장을 불태고 불태고 불태도 불태도 끝도 없이 다 죽어갔을 거. 예수님이 벌써 그걸 알고 앞으로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예수 믿는 너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 도망가. 주님이 일러줬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근데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제자들밖에 없잖아. 거기? 근데 예루살렘에 강한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면서 무서운 핍박이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밖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곳저곳에 가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면 복음 전거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르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모여들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만약에 우리가 대단하게 자식 가르치고, 우리 주님 오셔서 버림받았다고 해봐. 그 후에 닥치는 그 무서운 혼란과 그 비참한 최후가 어떤가? 예루살렘을 방불할 만큼 그 이상의 최후가 올 텐데 어떻게 견디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 그럼 못 견디면 죽기밖에 더하겠어. 죽으면 지옥밖에 더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온다는 것은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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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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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권력, 명예, 살기 좋은 것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거든. 아, 때가 다 됐구나. 응? 응?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무슨 준비? 재림의 날에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가 기도요. 다시 그 준비가 기도다.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어디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응? 뭐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오겠지. 뭐 어제 같은 날이 오늘 왔는데 뭐 내일 별일 있겠어? 응?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사람들의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 같아도 단순하게 오늘 살다 끝낼 자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자기 개인주의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두렵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리고 정신 차려.
근신해서 기도해. 기도해. 응? 일로 줘도 안 해. 분명히 예수님 말했다노. 응?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로 어? 먹고 살고 돈 벌고 축제하고 그러려고 모여드는데 산으로 도망가라니 이치에 전혀 안 맞는데 나중에 결국은 산으로 도망간 자는 살았고 어?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는 싹 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그 비참한 역사를 읽어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역사지 진짜. 어? 아주 씨가 말릴 뻔했어.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이 없었으면 우린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기도해라. 마지막 때는 정말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 결과가 뭐냐고. 안 들으면 결과가 뭐냐고 말이오. 최후가 뭐냐고.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연세중학교 회인들은요, 아, 신앙생활 그만하면 잘하는 거지요. 그만하면 뭐요? 미안해. 성경 닮아야 돼. 성경 닮아야. 그런데 안 닮아. 성경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썼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쓴 거 봤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거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시키려고 애쓰느냐? 그렇게 기도시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너 망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육신이 현실 속에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끝나서 지옥에 갔어. 그놈의 대단한 육신에 있다가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 날들을 잘못 보냈기에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가 판단 한번 해봐. 보통 사건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깨어있으라는 말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되라. 자, 예수님 시대에 예. 많은 사람들이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예, 자기가 잘했다고 기도해요. 나는 구제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난 바리새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요? 제 자랑이지? 제 자랑이요. 자랑.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저 사람은 율법 지켰어. 저 사람은 구제했어. 저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해서 효도했어. 저 사람은 그 세리같이 가늠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이런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건 기도가 아니오. 다시 말해서 제자람이고 결국은 가서 이 회당, 이 거리, 저 회당, 저 거리 가서 제자람하며 소리 지르는 중언부언이라 이 말이오.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저 혼자 그냥 제자랑처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냐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겨냥하는 게 이게 중언부언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겨냥하라. 그랬어. 기도할 때. 응? 왜 사람을 겨냥하니? 응? 사람이 응답하냐? 사람 보고 소리 지르게? 응? 사람 보고 소리 지르게 사람을 겨냥하냐? 그 말이고. 응? 여러분들 잘 들어. 응?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 더 바쁜 일이 있다 하고 싶은데 그 바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기도 생활을 못 오고 만약에 최후의 최악의 경우가 내게 부딪혔다고 할 때 그때 당신의 염원은 어떻게 보는가? 판단 한번 해봐. 영원한 문제인데. 응?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영원한 문제. 우리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신앙생활에 영적생활만한 실패만 안 된다. 원칙이 내 가슴 속에 뚜렷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원칙이 없을까? 그런 원칙이 왜 없을까? 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신앙생활은 미안합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인 비슷하게 다녀. 어? 그래요? 기도 생활해야 하나님과 가장 접근 능력이 뛰어나고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기도하시도록 감독하고 감동하시고 나는 빌바를 알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여서 계속 영적 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가치분별이 분명하게 만들도록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 알아들었어요? 이 세상에 무슨 분별이 있고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어떤 어르신 내가 이렇게 지팽이를 이렇게 짚고 교회 벽을 이렇게 기대고 걸어서 앞에 오시면 더 건강하셔요. 그랬더니 내 손에다 뭘 하나 쥐어줘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 속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게 돈 봉투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손에 쥐어주면서 제발 부탁이니 건강하시고 이 돈 필요한데 쓰세요. 무관하고 주는데 안 받으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 몸도 불편하신 분이 나를 만나려고 예배당 밖으로 돌았대요. 혹시 목사님을 만날지 몰라서 돌았어. 근데 돌아서 만난 거예요. 내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로 자기에게는 돈이 절대 필요할 텐데 난 돈이 뭐 어디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또 뭐 달라고 하면 되지 뭐. 남창수 보고 달라고 하고 뭐 한중이 보고도 달라고 하고 또 뭐 어디 또 직장 실업인 전교에 돈이 있을 테니 필요하면 좀 달라해서 쓰면 되지 뭐. 응? 그렇다고 내가 그 돈 가지고 헛군데 쓰어서 참 정말로 마음이 너무 그려. 너무 그래. 그 왜 그럴까? 그러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건강하세요? 아니 자기나 좀 건강하지. 자기나 좀 분명하지. 가슴.
가슴이 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 받고 산다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 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난 진짜 마음으로 심적으로 아니 건강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 어디 목적이 있어서 어디 쓰라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내가 쓰면 더 불편들으니 목사님이 쓰시면 좋겠습니다고 혹시 그런 돈이나 있어서 부자가 주면 몰라도 세상에 벽을 짓고 지팽이를 짓고 걸어서 가시는 분이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그 마음이 커졌어요. 봉투 속에 있는 돈이 커졌어요. 그 마음 앞에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런 돈을 함부로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무이하시오도 자기 말씀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뭐야 쉬우시냐 이 말이야 그분이. 약속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당신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업은 없어. 성도들 신상 먹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50일씩이나? 아니요. 예.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시골이니까 농번기가 되면 몰라도 뭐 가을거지 끝나면 뭐 봄에 다시 농번기가 돌아올 때까지 전부 다 이제 곡식 걷어놨다가 먹고 풀고서 이제 다시 농번기에 농구 다니잖아요. 그동안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 기회에서 잘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정말로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닥칠 일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닥칠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후 70년이 이제 넘어 닥칠 일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거기서 너희가 돈, 명예, 권세, 출세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서울에서 그런 거 다 너들이 주고 그때 빨리 눈치 채고 도망가. 우리도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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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눈치 바짝 채고 재림의 준비를 해야 돼. 그게 기도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화동경을 다 열어줬는데 안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윤석전 목사의 개인의 요구냐?
저는 10년 전에 이 기도에 대해서 뜨겁게 응답받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피옵나니 신령한 기회 놓치지 마. 기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해가 됩니까? 난 그래요. 사람이 작정했다가도 뭐 자기 또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못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시간에 어느 시간이라도 그날 정말로 두 시간 기도를 채우고 그래서 왜 교회 와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정한 기도 40일 그리고 11작정도 정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 기도하기로 작정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서 누가 못하게 하냐? 못하게 하는 기도의 방해꾼을 막 역사요. 그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못하게 해요. 계속 육신에 바쁜 일이 생기게 하고 못 갈 일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못하게 해. 그래서 상당한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땅에 천하를 얻는 유익이 있어도 내 영혼이 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바보 같은 짓 그만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보 같은 짓 그만하자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바보 같고 등신 같은 짓을 하느냐 그 말이오. 예,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따라서 합시다. 시작.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까지 줬는데 안 한다. 이미 시험 든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기도의 요구와 분리된 사람. 이미 시험 든 사람이요. 무슨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럼 나는 시험 안 들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 그러잖아. 구역 예배를 드리든 기관 예배를 드리든 교회 어떤 모임이 있어도 사적인 사담은 하지 마. 은혜 받은 간증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 말. 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육체를 움직여가고 아니요 내 육체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있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데 기도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딱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딱한 사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판단하면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한 짓 한다는 거예요. 악한 짓이 뭘까? 나는 남에게 욕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기도를 중단하고 판개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 않는 게 시험 들었다는 거야. 우린 정신차리였지. 어떻게 기도를 하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 우리 교회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마 전도에 대한 설교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했을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시험 들고 악에 빠지면 교회에서 못된 짓도 서슴치 않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못된 짓인지를 몰라 지가 옳은 줄 안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놈 무엇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거든 기도하라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스마트폰 못 이기잖아. 이겨? 못 이겨. 못 이겨요. 손에 쉬고 그냥 그거 웃으면 덜덜 떨어. 참 놀랄 정도예요. 그게 있으니까 아주 그게 모든 정보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정보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정보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욕을 먹어도 지금 욕하는 사람 정말로 불쌍해서 저 사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 말이고 기도 안 하고 어디서 와 그런 기업이 그런 재산이 그래 영적 생활에 미천이 어디서 오는가 판단 한번 해봐라. 어디서 오는가. 예,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문 열려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마당이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복이라는 사실을 그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지금 굉장히 몸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계속 앉아서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 주님 불렀으면 갔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설교하다 주님 불렀으면 갔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그냥 죽기는 억울하잖아요. 그냥 죽기는지 뭐 그러지 않냐 이 말이오. 우리는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 날마다 목숨이 붙어있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내 목숨이 끝날지 몰라. 그래서 항상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 재림의 날 주님 뵙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완료시켜놔야 되는데 기도해야 그런 사모함도 있지. 기도해야 그런 사모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어느 날인가 뭐 어린 나이요 뭐 국민학생이니까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산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민둥산이었어요.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산에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림 녹화를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참 그분이 하는 업적은 참 엄청나게 많지 진짜. 우리가 그 바람에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잖니. 자, 근데 그 산에 가서 그때 그 소나무 그때 심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 그냥 자기가 나무 심으로 댕기고 막 그 이 소나무 있잖아. 이제 소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지 몰라. 근데 거기는 사람이 안 오는데요. 그냥 산속에 이제 혼자 가서 기도해요. 다행히 거기는 여우는 안 돌아다니는 곳이요.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어가잖아. 근데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사모되던지 조금 더 높은 산으로 가서 그래 이제 서산에 해지는 걸 봐. 주님 혹시 저 구름 속에 안 오시나요? 주님 안 오시나요? 그때도 그 노래가 있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그 다음 물어봤네. 예.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이 충만해서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생각을 장악당하는데 뭐 세상에서 봐서는 그 생각이 무슨 가치 있는 생각이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약속 딱 하나 재림이 남았다 이 말이오. 그날 빌렴은 그런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죠. 그는 버림받은 것도 되었으니 그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그 후에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기회가 없는 기회를 만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가져라 이 말이오.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기회를 못 만들어. 왜 기도가 예. 이제 주일날이면 다른 날보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이야, 저 자리는 어떻게, 여섯 사람 앉아도 되는 자리에 저렇게 두 사람만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까? 혹시 저 자리는 늦게라도 안 올라나? 저렇게 그냥 비 올라나? 안 올라나? 비 올라나? 안 올라나? 비 올라나? 그렇게 담임 목사가 걱정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과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자기 자리를 잡아놓고 비워놓으면 그럼 하나님과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오늘의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재림의 약속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아무렇게나 왜냐?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서 그래, 시험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일이 대단히 큰 것 같이 보이지? 근데 하려고 마음먹으면 해. 하려고 마음먹어. 하려고 마음 딱 먹으면 나니까. 아, 또 기도야? 금년에 또 시작하는 거야? 너는 이 기도의 자리의 주인공이 아니야. 생각이 주인공이 돼야 돼. 생각. 어떻게 주인공이 안 된 사람이 겉돌아서
기도하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기도하겠느냐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겠느냐 그 말이야. 여기 부사역자들에게 진실하게 기도해라 해도 그게 무슨 소리를 뭔지를 못 알아들어. 근데 감성이 있어야 눈물이 나지. 감성이 있어야 그렇잖아. 아까 내 어떤 그 돈 주신 할머니 얘기하면서 내가 울자. 왜 그럴까? 속에서 감성이 빠지니까 그런 거요. 진실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왜 울어야 될 일에 못 우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과 약속한 작정 기도인데, 이거는 내가 작정했던 안 했던 하나님과 연세주한교회가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연세주한교회 교인이라면 나는 약속된 자입니다. 어찌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하고 통고가 울면서 기도해도 현찬이요. 병들자 위해서 기도할 때도 통고가 울며 기도할 수 있고,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할 때도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고,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휴성적으로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감성이 따라주질 않는 참된 속에 있는 진실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는 진실하게 해야 된다. 반드시 감성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따르면 그 기도 뭐 소리만 질러대지 그냥. 지금 나무래려고 그런 게 아니오.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소리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제목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감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지.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서 앉지. 만약에 내 영혼이 기도하다가 혹시 주님 오시면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죄를 해결치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떡하나? 그럼 그런 진실한 지성이 있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울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성과 감성이 복받치되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의지가 따를 때 이게 지종이의 인격적인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이 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기도를 기도하는 그 지정의가 없으니까 기도 않는 거예요. 응? 우리 이 숨있는 사람 매사가 다 응? 자 하나님이 자 우리를 자기 지식으로 바라볼 때 지성으로 바라볼 때 자 인간은 죄 아래서 멸망이다. 멸망이다. 감성으로 바라볼 때 하, 아들이라도 죽여서 응? 감성으로 바라볼 때 아들이라도 죽여서 피 흘려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응? 감성이 벌써 그렇게 지성을 받쳐 뒷받치며 그게 자기 의지가 아버지 있은 잔이 지나가게서 해도 전국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가 될 때 기도도 나를 위해 울어가면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게 없으니까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응?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너희 기도는 누가 들어도 소용없어. 응답하실 하늘에 계실 너희 아버지를 겨냥해야 돼. 기도의 겨냥자가 응답하실 자가 누구냐? 아버지가 응답하니까 그 아버지를 겨냥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 이 주님 가르친 지도 목사님이 291시간 설교했다고 했잖아. 그럼 291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몇 년이요 이게? 50주가 한 주니까 1년이니까 이게 몇 년인가 계산 한번 해봐.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했잖아. 25초문에는 주님 가르친 지도를 가지고 이런 많은 시간을 할래. 왜 그러냐? 성도들이 기도에 실수하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들었어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하나 봐.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감성이 안 따르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감성이 따라와 내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이 하나님 말씀은 시선과 감성과 의지를 충동을 해서 인격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 인격이 내 안에 쑥 들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나도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애절함도 간절함도 진실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성도들한테 목사님에게 편지가 옵니다. 편지를 이제 이렇게 읽어봐요. 근데 무슨 편지냐? 내가 목사님 만나서 은혜 받고 내가 옛날에는 참 정말로 그저 썬데이 신자였는데 이제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애절하게 하면 또 목사님 몸이 이렇게 이러신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 이분은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에 부딪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감성을 가지고 담임 목사에서 자기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응? 그럼 그 감성 앞에 내 속에 있는 감성도 살아나면서 눈물이 줄어. 응? 그 옆에서 목사님 또 우시네. 목사님 또 울어. 왜 목사님 왜 우세요? 누가 울리는 거예요 도대체? 옆에서 그럽니다. 누가 울려? 편지가 울리지. 응? 응? 그러니까 잘 들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응? 그 사람이 쓴 감성이 내 감성에 다니까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설교요. 이게 기도요. 이게 신인관계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몸이 이러니 우리 선성도는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말해서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광고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금식을 일주일 한 사람, 열흘 한 사람, 18일 한 사람, 21일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해버린 사람. 왜? 감성에 와서 닿는 분량대로. 누가 터치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같이 성령의 인격적 감성을 내게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금식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은혜 받고, 응?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나님의 기도 들으셨으니 책임지고, 응? 그렇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금식을 오래 하는 우리 집사님, 응? 강단에서 가만히 그 저 이 40일 그리고 참 10일 작정 기도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어? 쳐다보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앉아서. 왜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날까? 응? 지금 며칠째일까? 응? 지금 며칠째 금식하고 있을까? 응? 지금 며칠째 됐을까? 응? 이제 그분은 금식을 일주일 같은 거 열흘 가서는 얼굴에 표도 안 나. 잘 응? 표도 안 난다니까. 응? 그러니까 담임 목사 위에서 나라 위에서 한번 하는 20일 이상 넘는 금식 기도를 8번 했다니까. 응? 이 상상, 그게 목사와 성도야. 이 감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에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느냐, 그 말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성적인 기도는 별음이 없어. 반드시 감성이 따라야 돼. 이해가 됩니까? 반드시 감성이 따라야 된다니까. 내가 무지해서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요. 자, 보세요. 근데 아까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부사역자들 와서 여기서 기도할 때 소리는 열심히 지르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사람이 없다면, 있기는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감성이 없는, 지성적으로 소리만 지르는 거. 깡통 같은 기도라 이 말이 없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느라고 지금 그러는 거요. 그리고 앞으로 목회하려면 반드시 성도하는 가슴에 막 맥박이 뛰는 감성이 주고받아져야 되지. 예. 그 지성적으로는 그 의미 없는 거요. 자, 저 사람 아프대. 아프겠구나. 하는 사람 봐. 얼마나 힘들어. 주님 얼마나 힘들어? 저 사람 정말로 밤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 괴로울 텐데 주님 내가 오늘 잠자는 것이 미안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 생각해봐. 응? 판단 한번 해보라니까. 응? 연수정계 성도들이요. 응? 우리 다 기왕은 껍질 되지 말고 알맹이가 되자 그만.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에 대한 감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다 내 영혼 망하겠습니다. 망하지 말라고 작정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든 망하지 말라는 그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깨닫는다면 아버지 내 인생은 나의 동일한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고
그정신을 전했던 성경이 능력으로 성경 충만함으로 성경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기도로 감당받은 기도요 주님이 만든 사명을 주님의 심정으로 이루어내는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도 네 감정, 내 영혼도 감사, 내 영혼도 네 구마, 주님 어떻게 하신 무정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무정한 나를 주님의 통일이고 내 사정을 알아 내 구마며 기도하여 응답하다 기도의 아버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듣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자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감성은 이미 다 뺏겨버렸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제 것으로 차지하여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감성만 충만케 만들었으니, 주여 뺏어서 성령이 그 인격적으로 저들을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군대가 외워 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로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모여들다가 몽땅 다 굶어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이마만큼 주님은 미리 보고 말씀하셨건만 절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항상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현실보다 영적인 현실을 더 직시해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정욕으로 살게 하는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10년 전에 명령한 우리의 40일 그리고 10일작정 기도, 연세중앙교회 성도라면 다 이 명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 잘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기회이건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갖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폭발되게 도와주소서. 영혼의 때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로는 할 수 없었으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했습니다. 금식으로 했습니다. 추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